했는데 조성환 선수가 과연 이 부산 팬들의 바람에 화답할 수 있을지. 후반 원에서 좌중간 안타요. 좌중간으로 좌타요. 좌중간 달랐어. 안타. 1루타 들어왔네요. 홈으로 홈으로. 박한이가 공을 놓쳤어요. 경기끝 롯데 자이언츠. 아 이게 드라마네요. 박한이가 또 공을 놓쳐버렸어요. 4-3 승리 롯데 자이언츠. 게임이 이제 그 엑사이팅하고 마지막 드라마틱했지만 왜냐면 3승에 주는 데미지는 엄청나게 큰 것이고. 그럼요. 롯데는 지금 4연패 가기 1부 직전에서 오승환을 무너뜨리면서 승을 거둔 거거든. 3할 2푼 7리의 조성환 오늘은 3타수 1안타 볼넷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아웃 주자 2루. 자 이번엔 앞으로 홈런타. 홈으로 홈으로 이제 홈으로 홈에서 조성환의 끝내기. 닭과 쓴 상대로 끝내기 한타를 치는 조성환. 자 동점상에서 결국 롯데자이언츠가 4-3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마지막에는 정말로 그 멋진 중선 안타로 조성환 선수가 쳤는데 사실은 닭과 선수가 몸쪽을 빠른 볼 던지는 것이 약간 가운데로 몰렸어요. 네. 역시 최근 타격감이 좋은 조성환 선수가 놓치지 않고 굿바이 안타로 연결을 시켰네요. 그렇습니다. 아 오늘 조성환 선수 결국 마지막 순간에 주장의 역할을 해냈네요. 아 실투였군요. 네, 좋았습니다. 봤어요. 네. 네.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던 롯데의 상승이 오늘 정말 혼쭐이 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겼기 때문에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예. 4루 강규주 강규현. 5-4 예, 지금도 안타로 기록이 됐습니다만은 김선민 선수가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볼이었거든요. 드라마가 시작입니다. 조성환의 예, 끝내기 안타 5-4 드라마가 이렇게 끝이 나는군요. 그렇죠. 아, 예.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뭐 저는 진짜 오늘 준비하면서 긴장을 했기 때문에 들떠있기 때문에 볼의 방망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잘 기다렸어요. 지금 전광판에는 채워질 수 있는 숫자는 모두 다 채워졌습니다. 네. 이제 공 하나입니다. 높은 공 결국 밀어내기로 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밀어내기로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둡니다. 이야 결국 오늘 경기 승부를 가로지르는 것은 승부를 가늠짓는 것은 결국 밀어내기였습니다. 4-3으로 롯데자이언츠가 연장 승부 끝에 밀어내기로 승리를 거둡니다. 양팀 다 정말 많은 경기 못 나갔네요. 그렇죠. 네. 반 정도도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밀어쳤습니다. 자 우주간 안타입니다. 끝내기 안타. 조성환의 끝내기 안타. 경기는 8-7 롯데가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을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승리로 장식합니다. 자 지금은요 후배들이 조성환을 끌고 가서 이제 1루 베이스를 밟게 해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자가 1루에 있기 때문에 지금 1루만 그렇죠. 밟으면 단타로 처리되는데 예. 1루를 밟으면 1루타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1루타 처리를 해주는 장면 폭풍 좋습니다. 네. 조성환 선수가 올 시즌 많은 경기를 출전을 못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해결사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조성환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 경기 8-7 극적인 승리를